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부스 문제에 관해서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번째 영상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뭐 딱히 주제라기보다 부스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탁구를 좀 좋아하는 그냥 동호인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부수에 불만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좀 재밌게 탁구를 즐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항상 옛날부터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부수 문제가 말이 많고 부수 문제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은 부수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뭐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수 문제가 있어서 뭐 좋아서 막 이렇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한 분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수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씩씩거리고 뭔가 기분 상하고 좀안 좋은 일들이 좀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과거에 좀 부수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도 해봤었거든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역 부수 이제 담당, 예, 지역 용인시 탁구협회 제가 부수 담당 이사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부수 문제가 왜 해결하기 어렵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답은 없는데요. 진짜 답은 없는데요. 근데 그 답이 없는 이유가 부수 문제가 이제 작게 보면은 탁구계의 일인데 그냥 탁구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다 종목마다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핸디나 이렇게 뭐 이런 것 없는 종목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배드민턴 식으로 이제 그룹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당구 같은 것도 이제 뭐, 시합에서는 핸디가 없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 동호인들끼리 갈 때는, 일반인들끼리 갈 때는 뭐, 150, 200, 뭐, 300 이렇게 치면은 다 핸디 주고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마다 틀린데, 뭐, 부수가 이제 탁구 부수는 이제 탁구계 일인데, 작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탁구 부수는, 그냥 단순히 탁구계, 이거 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화 문제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해결이 어렵냐. 뭐, 지금 뭐, 저보다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 연세, 저보다 이제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 저희 어릴 때랑 지금, 이랑 사회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너무 틀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뭐, MZ세대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워낙에 뭐,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저출산 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심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인터넷 뭐 발달된 원인도 있겠지만은 계속 점점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적 의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뭐 양심이나 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실속 좀 손해 안 보고 뭐 이렇게 뭐 요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예, 200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고 사회가 바뀌어 왔고 급격히 바뀌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 영향과 그런 인식 변화와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단순히 이게 뭐 스포츠맨십으로 탁구를 아니면 운동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수 문제를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은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되길 바랐었는데요.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동인들이 좀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러길 과거에는 바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냥 접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좀 이게 시대의 현실에 맞게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씁쓸했고 좀 그런 마음이 좀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코부스를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과거에도 여러 명이서 이거 부스 문제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뭐 실제 뭐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정립 부스를 정립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든지 많이 했었고 이제 뭐 작년부터 대한타코협회에서도 뭐 이제 이렇게 뭐 나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저로서는 대한타코협회에서 하는 게 한다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체 그런 특성이나 생체인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체 계속 오래 했었고 생체 계속 했었던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아무리 대한타코협회라도 그런 분들도 몇몇 분들이 계속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노력한 거니까 쉽지 않았겠죠.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지만 그런 분들이 노력해도 이게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 대한타코협회 이제 시작한다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되더라도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래서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양심적인 시대가 끝났고, 좀 이제 다들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실속이나 이제, 대회를 나가도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기름값 얼마 돼서 멀리 나가서, 물론 이렇게 뭐, 즐기고 놀고, 경험 쌓으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그만큼 투자한 거에 비해서 또 그만큼 뽑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리그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꼭 탁구 뭐 부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변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탁구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작은 부분일 뿐이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저출산 대책 세운다고 뭐 아이 나면은 한 명 나면 얼마 뭐 두 명 나면 얼마 뭐 이렇게 뭐 지자체에서 뭐 돈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일자리니 아니면 일자리니 늘려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필요성은 아는데 늘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수치상으로 조금 뭐 몇만이 늘었다, 체감상으로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뭐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문제인 건 알지만은 정부에서도 뭐 딱히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스 문제도 분명히 이제 문제점은 있고 어떻게 좀 고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어느 하나 누가 부스 문제를 정확히 딱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아는데 못하니까 너무 그게 좀 아쉬워요. 아는데 못하고 답은 안 보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스 문제 때문에 탁구를 초보 입문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입문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탁구장 왔을 때 핸디 받고 뭐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뭐 8점 잡고 하다가 이제 7점, 6점 이렇게 오르다 하나씩 줄가 보면 재밌어가지고 이제 탁구를 시작한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가 이제 대회를 나가보고 그러면 또 대회 나가서는 이제 또 이제 핸디 때문에 오히려 좌절해서 이제 탁구를 또 안 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보 때는 이제 어울리기 좀 좋게
좀 같이 좀 껴서 조금씩이라도 어울려서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완전 상해 클래스 말고는, 이제 생체에 대해서 좀 살아남기도 힘들고, 사실 대회 나가면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 쳐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대회 나가면은 또 똑같은 분들만 나오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탁구 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대회 나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그분들이 또 안 나가는 이유도 다들 어느 정도, 이유도 비슷할 테고. 그래서 조금 이번 편은 뭐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스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탁구 부스, 탁구인, 뭐 탁구 쪽이 아니고 사회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더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 혼자 옛날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의 그냥 두서없는 생각이었는데,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수 문제는 이렇게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뭐 댓글로 그냥 뭐 의견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저도 뭐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주제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